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오늘도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.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, 또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0mm,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.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나 중부 지역은 시간당 30mm가 넘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 질 것으로 보여서 곳곳에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 중이고요.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함께 동반되겠습니다. 일부 해안과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시야가 조금 답답하겠습니다. 오늘도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서울이 28도, 대전과 광주가 30도, 대구 31도로 예상되고 제주 북동부와 경북 해안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장맛비는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